이렇게 보니까 더 선명한데요. 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멘티스 시림프랑 합방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물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 근래에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아열대 해역에서만 보였던 이 친구가 요즘 근래 한국 남부지방 그리고 거제 쪽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친구는 블루링 옥토퍼스라는 파랑고리 문어라는 친구입니다. 짜잔, 지금 웅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먹물이 없어서 오로지 독성으로만 사냥하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입니다. 와, 이거 보이십니까? 쫙 건드려서 위험만 가하더라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파란색 고리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친구를 데려온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이랑 그리고 사건 사고가 나지 말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데려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다리는 8개를 가지고 있고 자연에서는 수명이 2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는 이 파랑고리 문어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발견 당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으로 잡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다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이 사진인데 테트라도 톡신이라는 그 독성 때문인데요. 이빨로 물어서 독을 주입한다고 하지만 친구 피부에 있는 점액질의 독성인 토량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절대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거보다 독성이 1000배 강하고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배 강하다고 하니까 대단한 친구라고 보여지네요. 굉장히 위험한 생물이죠. 엔독성 1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무늬와 먹성 때문에 애완용으로 기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미성년자 친구들이나 우리 브리니들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우와, 자연에서 만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사건 사고가 안 나도록 서로서로 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잡아서 장난치거나 자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돌로 죽이거나 잡아서 육지에 던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와, 이렇게 보니까 굉장합니다. 다리가 8개인데 지금 다리가 1개인가 지금 다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방울뱀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건들면은 거의 100% 독을 주입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파랑고리 문어 같은 경우에는 약 10cm까지 커지고 자연에서는 6월에서 9월 달쯤에 5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것들이 약 30일에서 45일 정도면 부화를 하고요. 어쨌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한국에 원래 없었는데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점점 다른 생물들이 한국에도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친구를 살려둘 생각은 없어요. 잠시 보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는 갑각류를 위주로 잡아먹는데요. 테트라도 톡신이라는 이 독도 갑각류를 마비시키기 위한 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쓸모없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1mg의 성인 남성을 기절시키거나 호흡곤란, 구토, 마비 증세까지 일으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평소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있는데 위협을 느끼면 이렇게 파란색 고리를 만든다고 해서 파랑고리 문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래도 이 친구에게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만간 갑각류로 한번 먹이주는 거 한번 촬영을 해봐야겠습니다. 옷 색깔이 이렇게 빠르게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경고의 신호로 다른 생물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그래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맹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장갑을 끼신 분도 만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장난으로 머리를 살짝 건든다고 해도 점액질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에 멘티스 친구가 있어서 탈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뚜껑은 꼭꼭 눌러놓고 빈틈없이 세팅을 해줘야지 사건 사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